주위와 손책은 유비 관우 장비의 관계처럼 의형제나 마찬가지인 사이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들의 인연은 어렸을 적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손견이 동탁을 토벌하기 위해 병살을 일으킨 뒤 아들인 손책을 포함한 식솔들을 수춘에 정착하게 했는데 이때 손책의 명성을 들은 주유가 그를 찾아가 친분을 맺었고 손책이 마음에 들었던 주유는 손책에게 자신의 고향인 양주 여간군 서현으로 집을 옮기라고 권유합니다. 이에 손책은 주유의 말을 따라 식솔들을 데리고 서현으로 이주했고 이것을 계기로 둘의 사이는 더욱 돈독해집니다. 특히 주유와 손책의 나이는 같았다고 하며 주유는 자신의 고향에 정착한 손책에게 길 남쪽의 큰 저택을 그대로 주었고 서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며 돕고 살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장성한 손책이 강동 정벌을 위해 첫 출진을 하였을 때 주유에게 이를 알리니 주유는 기다렸다는 듯이 병사들을 인솔하여 손책을 맞이합니다. 손책은 매우 기뻐하며 그대가 함께하니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 같소 라고 말했다 합니다. 주유는 손책을 따라 파죽지세로 전진하며 강동의 호족들과 관리들을 격파하며 여러 지역을 점령하였고 어느새 손책의 휘하에는 수많은 병사가 모이게 됩니다. 이에 손책이 주유에게 이 병력이면 이제 남은 지역은 나 혼자서도 충분하니 그대는 돌아가 후방을 지켜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니 주유는 단양 지역으로 되돌아갑니다. 당시 손책은 원술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는데 원술은 손책과 함께 강동 정벌에 나선 주유의 뛰어남을 알아보고는 그를 부장으로 임용하려 했지만 주유는 원술의 밑에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에 다른 핑계를 대고는 원술의 동의를 얻은 뒤 그대로 손책에게 달려갑니다. 손책은 주유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직접 주유를 영접하고 그를 건위 중랑장으로 임명하여 병사 2,000명과 말 50필을 주었고 주유를 인정하고 신임하였기에 중요한 지역엔 항상 주유를 파견하여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연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을 때 교공의 두 딸을 포로로 잡았었는데 이들이 대교와 소교였습니다. 대교와 소교는 모두 절세미녀였기 때문에 손책이 대교를, 주유가 소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때 손책은 주유에게 장난을 걸며 교공의 두 딸이 비록 눈부시게 아름답다지만 우리 둘을 얻어 남편으로 삼았으니 그들도 아주 신이 날 것이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후에도 주유는 손책의 무한한 신뢰에 부응하듯이 손책을 따라 환성을 공격하여 사망한 원술의 자녀 세력을 흡수했던 유은을 격파하였으며 강화를 토벌하고 예장과 여릉 지역도 평정하는 등의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건한 5년, 그의 주군이자 절친이었던 손책이 암살자들에게 당한 상처가 악화되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료엔 남아있지 않으나 아마도 주유는 자신의 반쪽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오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주유와 손책 사이의 두터운 교분은 어려서부터 장성한 이후에도 변치 않고 이어졌으며 주유는 손책 사후에도 그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손씨 가문을 도왔으니 사람들은 이 둘 사이의 우정을 쇠붙이도 끊을 수 있을 정도로 막역하다고 하여 단금지교라 불렀다고 합니다. 손책 사후, 주유는 오에 머물면서 장소와 함께 모든 일을 관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북을 평정하고 남정을 결정한 조조가 먼저 손권에게 서신을 보내 그의 아들을 볼모로 보내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손권은 이 일을 논의하기 위해 문무백관들을 소집합니다. 회의는 계속되었지만 장소 등 여러 사람들이 미적거리며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손권은 주유만을 따로 불러서 모친인 오부인과 함께 이 일을 논의합니다. 주유가 먼저 말하길 장군께서는 부친과 형님의 유산을 이어받아 여섯 개 군을 아우르며 날카로운 병기와 수많은 양식을 비축하였으며 장수와 병사가 명령에 복종하고 지역 경제가 부유하고 풍요로우니 민심이 안정되어 있고 우리의 군대는 강하고 용맹하여 가는 곳마다 상대할 적이 없을진데 무슨 연유로 인질을 보내려 하십니까? 그리고 뒤이어 인질이 한번 들어가면 조씨와는 머리와 꼬리의 상태가 되어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인데 지극히 대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씨가 의에 따라 천하를 바르게 한다면 그때 그를 섬겨도 늦지 않으니 지금은 용맹을 감추고 위험을 겨뤄 천명을 기다리면서 사태를 지켜보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이에 오부인은 송권에게 주유의 말이 옳다. 주유는 손책과 같은 나이로 한 달이 적을 뿐이다. 나는 그를 내 아들처럼 여길 터이니 너는 그를 형으로 섬겨라 라고 말했고 손권은 주유의 조언에 따라 인질을 보내지 않습니다. 건한 13년 9월
조조가 형주를 침공하여 그 일대를 점령하고 형주의 수군까지 얻어 기세등등한 상태였는데 조조가 이끄는 병력의 숫자만 수십만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송건은 다시 신하들을 불러모아 계책을 물었는데 모든 신하들이 조조는 승냥이나 호랑이처럼 사악하고 무서우며 천자를 끼고 명분을 갖춘 데다 유표의 군대까지 흡수하여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니 열세인 상황에서 싸우기보다는 그를 맞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직 노숙만이 항복을 반대하며 결사항전을 하자고 송건을 설득했고 노숙의 이야기를 듣고 뒤늦게 도착한 주유도 조조는 한나라 승상이라는 명분을 갖추고 있지만 실상은 조정의 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조조가 평정한 북쪽 땅은 평안치 못하고 마초와 한수가 동간 서쪽에 버티고 있으며 현재 날씨가 추워 말에게 먹일 것이 없고 조조의 병사들은 먼 길을 건너왔기에 물과 땅이 익숙치 못하여 반드시 질병에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정예병 3만을 주시면 제가 장군을 위해 조조를 쳐부술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손권은 주유와 노숙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손권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칼을 뽑아 앞에 놓인 책상을 때려 부수며 여러분 중에서 다시 조조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책상처럼 될 것이오 라고 선언합니다. 조조가 오를 침공하자 손권과 유비는 이해관계가 일치했기에 같이 힘을 합쳐 조조를 물리치기로 합니다. 제갈량이 손권을 찾아와 아련을 한 이후 손권의 명령에 따라 주유와 정보가 각각 좌우 대도독으로 임명되어 전장으로 출진합니다. 주유의 예상대로 조조군은 질병에 걸려 있었고 주유와 유비의 연합군은 첫 번째 전투에서 조조군을 박살내어 물리칩니다. 이로 인해 조조군은 뒤로 물러나 장강 북쪽에 주둔했고 주유 등은 남쪽의 해안가에 주둔합니다. 이 상황에서 주유의 부장인 황계가 지금 적군은 많고 아군은 소수이므로 시간을 끌수록 불리합니다. 보니까 조조군의 배는 앞뒤가 서로 이어져 있으므로 불을 지르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인데 제가 이 역할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주유는 이 계책에 동의하고 작전을 지시합니다. 황계는 거짓 투항 편지를 쓴 뒤 사자를 조조에게 보냅니다. 조조는 황계의 사자를 만나 자세히 물은 뒤 너희들이 속이는 것이 아닌가 두렵다. 하지만 황계의 투항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전례를 뛰어넘는 차기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결전의 날 황계는 미리 쾌속선 열척을 준비해 건조한 무럭새와 나뭇가지들을 배 한가운데 실은 뒤 고기 기름을 붓고 붉은 휘장으로 가린 채 대장기를 선상에 세웁니다. 그렇게 열척을 선두로 하여 조조군의 진영으로 전진합니다. 곧 조조군의 진영이 시야에 보이자 황계는 불을 손에 들고 병사들에게 항복하러 왔다! 라고 외치게 합니다. 당시 조조군의 관리와 병사들은 모두 나와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황계가 항복하러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황계의 쾌속선과 조조군의 진영과의 거리가 이리 남짓되었을 때 갑자기 배에 불이 붙으면서 그 상태로 돌진해오는 것을 봅니다. 황계의 쾌속선들이 조조의 함선들로 돌입했을 때 조조의 진영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불길은 거칠었고 동남풍이 세차게 불었으며 검은 연기와 재들이 휘날리며 하늘을 뒤덮습니다. 매서운 바람에 의해 조조군의 배는 거의 다 타버렸고 엄청난 화기로 인해 물가의 진영까지 연소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에 타 죽거나 익사한 병사의 수는 헤아릴 수 없었으며 이와 동시에 주유 등은 경장으로 무장한 정예를 인솔해 조조군의 후방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조조군은 완전히 대패하였고 조조는 남아있는 배에 불을 지르고 조인에게 강릉의 수비를 맡기고는 곧장 북쪽으로 달아납니다. 배송진은 적벽대전의 패배에 대해 조조의 운수가 사나워 전염병이 창궐하여 예리한 기세가 꺾였고 때마침 남풍이 불어와 불길을 더하게 했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말하며 주 요인이 질병과 화계에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주유는 조조군을 격퇴시킨 뒤 수만 명을 이끌고 남군으로 진군하였고 명장 조인이 이끄는 군대와 대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를 합니다. 주유가 먼저 감령을 시켜 이릉을 점거하나 이내 조인군에게 포위를 당해 위험에 처합니다. 이에 주유는 여몽의 계책을 받아들여 여몽과 함께 직접 출진하여 감령을 구해냈고 그 과정에서 교전했던 조인군의 절반을 죽이는 성과를 올립니다. 이렇게 조인군과의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던 중 직접 전장에서 전투를 지휘하던 주유는 갑자기 날아온 화살에 오른쪽 겨드랑이를 맞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매우 심각하였기에 곧바로 물러났다고 합니다. 조인은 주유가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병사들을 이끌고 주유의 진영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주유가 병상에서 일어나 직접 군영을 시찰하고 관리와 병사들을 격려하고 있었고 조이는 계속된 주유의 공세를 버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강릉에서 후퇴합니다. 마침내 1년간 계속되었던 전투는 조인이 강릉을 포기함으로써 주유의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이처럼 주유는 육상전, 수상전, 수비전, 공격전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에서 승리를 거둔 전적을 가졌고 그의 상대는 한 지방의 호족부터 손가 입장에서 눈엣가시였던 강하태수 황조, 하늘이 내린 장수라 칭해진 조인, 용병술이 뛰어난 조조와 같은 명장으로 분류된 인물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주유는 유비를 경계했는데 유비가 잠시 송건을 아련하였을 때 상소를 하여 유비는 용맹하고 영웅의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관우와 장비 같은 곰과 호랑이 같은 장수를 끼고 있으므로 누군가의 밑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니 그를 오군으로 불러놓고 성대하게 지은 궁전과 미녀와 진귀한 왕구로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한 뒤 관우와 장비를 그에게서 떼어내 제가 직접 지휘하여 싸우게 하면 대사가 안정될 것입니다. 만약 유비에게 토지를 나눠주어 기반을 세우는 것을 도와준다면 교룡이 구름과 비를 얻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손권은 조조가 아직 버젓이 살아있었기에 이에 대항하려면 영웅들을 많이 초빙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유비를 끝까지 제압할 수 없을 거라 여겼기에 주유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유는 손권에게 천하 이분지계를 주장합니다. 자신이 직접 촉을 정벌하고 장로까지 병합한 뒤 마초와 동맹관계를 맺어 후방을 튼튼히 하고 다시 돌아와 손권과 함께 양양을 점거하여 조조를 공격한다면 북방도 도모할 수 있을 거라 하니 손권이 이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주유는 강릉으로 돌아와 행장 준비를 하고 파구를 지날 때 36세 나이에 병사합니다. 주유는 명망이 높은 가문 출신에 건강하고 자태와 용모가 빼어났으며 음악에 정통하였다고 합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도 연주한 음악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알아냈다고 할 정도였으니 가히 절대음감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성격이 너그러워서 많은 인심을 얻었으며 오만하지 않고 예까지 갖췄는데 손책이 살아있을 당시 다른 장수들이나 빈객들은 손권을 평범하게 대했지만 오직 주유만이 일찍부터 존경을 다하며 신하로서의 예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정보는 주유와 자신의 직급이 같았지만 자신이 연장자라는 이유로 자주 주유에게 모욕을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유는 몸을 낮추고 끝까지 예를 다했기에 정보도 끝내 간복하여 주유와 친하게 지내며 그를 존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주유와의 사귐은 마치 향이 나는 맛있는 술을 마시는 것 같아 스스로 취함을 느끼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갖췄기에 남들의 시기를 받기도 하였는데 유비는 송권에게 주유의 문무계략은 만명보다 뛰어납니다. 그 기량의 거대함을 생각하면 반드시 오랫동안 신하의 상태로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둘을 이간질하려고 했고 조조는 손권에게 편지를 보내 적벽에서의 패배는 정확히 질병이 일어났기 때문에 배를 불태우고 스스로 철수했던 것인데 본의 아니게 주유에게 그와 같은 이명을 주게 돼버렸어 라고 했다 합니다. 적벽대전에서의 화공은 황계의 계책이었고 조인과의 전투에서는 여몽의 계책에 따라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것이 온전히 주유의 공이냐고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모나 부장의 조언이나 계책이 아무리 뛰어나든 부족하든 이를 판단하고 실행하는 건 오로지 지휘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휘관이라는 직책에 있으면 수많은 조언과 계책을 제안받을 것인데 이 중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 자체가 지휘관의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오나라의 역대 도독들이 모두 뛰어난 지휘관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바이나 이들 중에 넓은 안목으로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았던 건 주유와 노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유는 죽기 전에 손권에게 천하 이분지계를 설명하며 촉을 정벌하려 했는데 아쉽게도 그것을 실행하기 전에 병사하고 맙니다. 손책도 그렇고 주유도 그렇고 오나라의 주요 인물들은 너무 이른 나이에 죽어서 항상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따거, 홍콩의 레전드 배우이자 8,100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유명한 주윤발이 주유의 직계 후손이라고 하니 역시 유전자는 어디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주유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수저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검술, 기마궁, 궁술을 익혀 뛰어난 무예를 갖췄습니다. 뛰어난 궁술을 선보이며 기마무사들을 물리친 일화가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전략가로 평가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